6kg, 6kg. 이게 6kg. 그 다음에 이게 4kg. 해서 합이 1차 10kg. 예, 이게 10kg를 지금 넣었습니다. 10kg. 음식물 쓰레기 10kg. 자, 가동하겠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 10kg 넣고 가동 시작했습니다. 10시 25분. 보입니까? 4시간 20분이 지냈는데 뭐 보입니까?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자, 4시간 20분이 지나고 지금 4시간 20분 전에 10kg 넣었던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흔적이 없어졌습니다. 없습니다. 다 기하대포고 10kg를 2시간 30분 뒤에 4시간 30분 뒤에 또 다시 했습니다. 그러면 다시 10kg. 4시간 30분 뒤에 2차 10kg 투입했습니다. 자, 가동합니다. 20kg째 투입한 겁니다. 아침 10시 25분에 시작해가지고 20kg째 들어갔습니다. 4시간 30분 만에 이었습니다. 안 붙잖아. 6시간 25분인데 예. 지금 6시간 10kg를 엮고 6시간 25분이 지냈는데 저녁 9시 5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. 엉키지도 않고 그대로 다 분해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또 지금부터 10kg를 또 넣겠습니다. 마지막 30kg에 10kg 넣고 30kg째 10kg를 넣겠습니다. 자, 돌아가는데 10kg를 또 넣습니다. 10kg를 또 넣었습니다. 이제 30kg를 넣었습니다. 이제 내일 아침 10시 25분 되면 만 24시간이 되는데 그 내일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그 음식물 쓰레기와 이 그 바이오치 이 분해를 시키가 가스를 만들어가 전부 다 그 대기 중에 날리 부는 겁니다.
근데 한 가지 특징이 그 막 떡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처음과 같이 비슷하게 자, 지금 이제 24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. 30km, 10km, 10km, 10km 세 번을 약 4시간 간격으로 넣고 24시간 지난 상태입니다. 이게 소멸이 그 물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잘 소멸됐습니다. 30km가 잘 소멸됐습니다. 이 중에 보면 양파 그 껍질 같은 거는 24시간 만에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. 양파 그 껍질. 그럼 이런 비닐, 이런 비닐은 안 되는 거죠. 보통 이제 균이 나빠가 소멸이 잘 안 되면 떡이 되는데 떡이 되는 게 없이 잘 됐어. 지금 외부 온도가 영하인데 영하의 날씨인데도 내부에는 미생물 자체가 열을 발산하니까 내부 온도는 지금 45도 정도 됩니다.